안녕하세요. 궁금하기예요. 이렇게 하면 눈부신 건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고무패드를 올려놓으면 파손 테스트 할때 그동안 측정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별 차이 없네요.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럼 휴대폰 강화 유리 브랜드 분석 제11탄 슈퍼셀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셀은 한국 브랜드이고 중국 제조입니다. 같은 제품을 한 장, 두 장, 네 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두 장만 있으면 되니 두 장짜리로 구매했어요. 가격은 한 장짜리가 6,500원, 배송비 포함 9,000원인데 여기서 1,400원을 추가하면 두 장짜리로 구매가 가능하고 거기서 또 100원만 더 추가하면 네 장짜리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강화 유리 한 장당 단가가 얼마일지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그럼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 상자를 보면 뭐가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9H 경도라는 점과 올레포비 코팅 그리고 특수 지문 방지 처리인데요. 이 제품이 말하는 9H 경도는 제품 소개란에 연필 경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스 경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요.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잠깐 올레포비 코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유성 코팅이라는 뜻으로 이 코팅을 통해서 지문 자국이 강하게 남는 것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올레포비 코팅은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강화 유리에 처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휴대폰 액정 자체에도 처리가 되어 있는 코팅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건 아니고 코팅 처리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벗겨지게 되어서 터치감이 좀 나빠지거나 지문 자국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팅에 따라서 촉감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니 이 코팅액이나 유리에 따라서 또 촉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리뷰부터는 촉감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올레포비 코팅이란 건 모든 강화 유리에 처리되어 있는 코팅이라는 건데 이 브랜드는 지문 방지 처리를 위해서 또 무슨 특수한 코팅 처리를 했다는 걸까요? 제품을 열어보면 가이드 툴 하나와 클리닝 키트가 들어있어요. 클리닝 키트에는 알코올솜, 스티커, 극세사 천이 들어있네요. 유리를 확인해보니 상단부에 먼지 유입 방지망이 있는데 이건 철로 된 소재이고 그냥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라서 손으로 쉽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부착을 해볼게요. 부착 상태를 보면 테두리 마감은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드네요. 촉감이랑 화질 비교를 위해서 반으로 나눠서 부착하고 확인을 해보면 촉감은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액정보다는 약간 더 미끄러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화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럼 제품을 살펴볼게요. 두께는 0.6, 필름을 제거하고 다시 측정해보니 0.33mm네요. 무게는 11.3g. 가장 일반적인 제품인 듯해요. 스크래치를 테스트해보면, 살짝 스크래치가 나네요. 다음은 경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5번. 전혀 아슬아슬하거나 긁히는 느낌은 없고요. 다음 6번으로 한번 해보면 조금씩 스크래치가 생기네요. 7번은 깨졌어요. 슈피겐이랑 벨키는 8에서 깨지던데. 그래도 경도가 9가 아니란 건잘 알았네요. 다음은 파손 테스트. 단두대 테스트 전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결론. 많은 시청자들이 슈퍼셀 덕분에 일반 강화 유리의 단가를 알게 된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청량 세트다.